이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인데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의 역전세 문제도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사실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오히려 안정되는 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 집이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죠. 지금 몇 분째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암담하겠죠. 당사자 입장에서야 막막하고 또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신이 또 바보 같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책들이 나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별법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임차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장기적으로 그 집에 살 수 있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임차인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은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띨 그게 사실 가장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안이 사실 이번에 안 들어가서 지금 피해자들이나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특별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반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그 보증금. 근데 사실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전해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선 그 집을 정부가 매입한 다음에 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회적 사실 합의가 필요하긴 그렇죠. 하죠. 왜냐면 아니 나도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아니면 뭐 하다가 뭐 했는데 나는 안 도와줘? 왜 저기만 도와줘? 이렇게 또 불만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업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저는 시스템 안에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문제 속에서 발생된 그런 그 피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의 속내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전세보증금이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자산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대출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맞죠. 전세대출. 예.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지금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몇 명이 피해자인데 그 금액이 얼만데 그걸 왜 세금으로 돌려줘? 사실 이런 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1인당 GDP가 3만 불, 4만 불 이렇게 가는 우리나라가 이런 논의를 지금 왜 그러고 있냐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가고 사회가 발전할 때는 명수나 금액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고 슬픔의 양, 아픔의 양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나 합의를 통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예. 많은 분들은 조금씩 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당사자 입장이 되면 그렇죠. 거기다 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 전세금 내가 벌은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간다만 생각했는데 전세 대출 받으신 분까지 생각하면 거기에 플러스 부채까지 그렇죠. 그 갚아나가려면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구렁에 빠진 분들을 다시 건져내서 다시 살려내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 이번에 또 나온 뉴스 보니까 깡통전세 100채 가지고 149억을 가로친 일당이 또 체포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거의 이렇게 광범위하게 임대차 시장에서 사용되는 거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그 전세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 뭐 사업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자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빚을 갚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네. 하죠.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의 일종의 사적 사용? 이게 1차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임대차 시장이 너무 과잉하게 민간에 맡겨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개인들한테 임대차 시장, 특히 주거 취약층 계층이 개인의 임대차 시장에 맡겨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주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임대인들이나 집주인들한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마침 뭐 원희룡 장관도 전세 제도 자체를 이번에 전면 검토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 나온 게 없죠. 아니 뭐 연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을 댔는데 그것도 좀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그렇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모기지라는 민간 대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한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집은 많이 공급돼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사적 대출을 통해서 집을 보유하게 되고 또 반대로 임차인들은 또 전세 제도를 통해서 뭐 월세를 안 내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던 그런 시스템이 계속 확장되면서 결국에 이게 좋구나 생각하면서 커져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한다? 없앤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대신 그걸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렇지. 고민들이 사실 필요한 거. 그렇죠. 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외국의 사례처럼 막 90%, 95% 네. 모기지 대출 해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전세 그 목돈을 내면서 하려는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뭐 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 네. 근데 어쨌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는 지금 역전세난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 6월 달에 또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이 전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부터 또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의 역전세 문제도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빌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파트 쪽이 커지고 왜냐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뭐냐면 흥미로운 거 임대차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난 전세 두 채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하드, 그러니까 굉장히 경착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다른 역전세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6월 달에 그 분양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지금 입주요? 아 입주. 예. 네.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입주 물량이 올해 수도권만 해서 한 18만 호 정도 되는데요. 아. 지금까지 그 중에서 한 30%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는 다 입주가 돼야죠.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아파트 중심의 역전세난 이 가운데서의 피해자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세를 5억 살다가 그러면 집주인한테 5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 2억 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요. 그 돈은 그럼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돈을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주식을 사놨든 아니면 다른 집을 사놨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면 그걸 팔아야 돼서 팔아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보통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게 왜냐면 계속 집값이 상승 추세였고 그렇죠. 전세 가격도 상승 추세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전세 대출 받아 아니, 전세금 받으면 보증금 받으면 그거 은행에다 예치하고 이런 분은 별로 없거든요. 없죠. 자기 사업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주식 사고 뭐 빌려주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건 실제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빠진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를 협상할 때도 아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어떻게든 충당이 됐는데 지금 막 전세 가격이 3, 40%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게 돌려주는 게 폭이 큰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부는 돌려줄 돈이 없다니까 대출을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야 이게 아니 자산을 팔려고 그래야죠. 어? 대출을 거기다 또 해준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GDP의 100%가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다 뭐라고 하는데 또 가계에다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다. 진짜 지금 보니까 그 서울 아파트에 6월 달에만 5천 가구가 입주한다고. 네. 입주 예정 물량이. 네. 아, 대단하네요. 올해 전국적으로는 42,870 가구 6월 달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만 원 올해 수도권에 입주되는데 그중에서 한 70%가 남았다고요. 이제 이사를 엄청 다닐 겁니다. 새 아파트들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전세난이 정말 심각한 게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아파트 전세를 갱신할 때 42.8%가 보증금 약 1억 원씩 감액을 한다고 하락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그 돈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문제없고 이런데. 보관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나 이렇게 갭 투자하는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돈 벌려고 어? 갭 투자하냐. 그렇죠. 대표님 갭 투자 안 하시잖아요. 많으시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갭 투자 잘 안 해요. 아니 저는 부동산을 사실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사업할 때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전혀 안 사봤어.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통해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분들은 보통 돈 없으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충격으로 다가와. 그러겠네.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막 금리가 그런 차환 대출이나 이런 거 금리가 지금 6% 7%대요. 아. 그렇게 싸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그렇죠. 빚이 많고 돈이 없는데 싸게 해줍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 조금 회복한다고 집을 사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차 급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렇죠. 특히 전세 가격이 밀어내리는 효과가 되게 클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뉴스를 좀 객관화시켜서. 네. 네. 이거 왜냐하면 뉴스도 잘 검색해보시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또 헤드카피를 따로 뽑아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뉴스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골고루 봐도 오른다고? 골고루 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파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청약저축 통장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매달 이거 돈 빠져나가는 거 이거 없애야 되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과거에도 뭐냐면 집값이 빠지면 청약 통장 개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또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하지 마세요. 아 해지는 네. 말자. 네. 그래서 막 큰 부담이 아니시면 해지하지 마시고 물론 금리가 좀 낮아서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지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꼭 그거는 뭐 그냥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죠. 그 너무 저렴해. 너무 낮아요. 네. 너무 낮아요. 시중 금리 대비해서. 그리고 이따 해도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경쟁률들이 많이 좋을 때도 경쟁률들이 세가지고 뭐 아이가 몇 명이고 그렇죠. 또 뭐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어서 웬만해서는 몇 년, 최근 몇 년에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추첨제를 좀 늘렸어요. 아, 추첨 그래요? 비율을. 그래서 이제 확률이 좀 계속 생겼으니까 어쨌든 청약통장 해지는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라도 분양을 받아야 될 만한 시점, 집살 시점이 언제냐, 이게 또 계속 고민일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죠. 네. 그러나 청약 시점은 지금도 이제 분양할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네. 건설사들이 이제 또 갖고 있는 땅에 있으니까 분양할 건데, 무조건 주변의 가격보다는 새 아파트 가격이 낮아야 돼요. 네. 근데 마치 건설사들은 새 아파트가 좋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분양가를 올려요. 근데 그래서 미분양 나는 겁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아질수록 다시 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지금 자꾸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도냐면 철근 가격 올랐지, 시멘트 가격 올랐지,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철근하고 시멘트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분양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분양가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건 땅값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건설사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땅을 안 사고 그럼 땅값도 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약 받을 때는 분양가를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네. 아주 심플하게는 전세가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가격하고 거래량 보시고, 그러면서 집값이 추세적으로 오를 거냐 이걸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 그걸 어림잡아서 제가 더 앞으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 내년이네. 네. 내년까지는 좀 어렵다.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사실 아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게 네. 우리가 2023년도에 아니 22년도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그것도 지나가지고 이제 2023년도 중반이라.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전망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2년 후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내년이네. 맞아요. 바로 다가왔어요. 1년 앞으로. 저도 2024년 전망해야겠다. 제일 빨리. 근데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집값 하락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집값의 정상화 과정 아니냐. 아,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렇죠. 근데 어쨌건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 청년층들이 뭐 다 포기하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는 이 부동산 가격의 그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집값. 이게 원인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안정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주택 소유율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우리나라는 집 가진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거야.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로 하면요. 4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집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보세요. 가족 중에서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 한 명이에요. 잘하면 부부 공동. 그렇죠. 아이들은 집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죠. 상속, 증여나 이걸 통해서. 근데 흔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 세대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그 미래 세대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집값이 안정돼서 그 미래 세대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오히려 안정되는 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 집이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막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을 내리려고 막 하고, 집값이 내리면 또 막 못 내리게 하고, 이렇게 집값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집값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 않기 위한 진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층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병합해서 네. 시장의 변동폭을 줄이고, 그리고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주택 확충이에요. 좋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서 정부가 그런 주택의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시장의 안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거취약층의 주거복지도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워낙 이해관계들이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는 분과 그러지 않은 분들의 관계가 복잡해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변에 아는 선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자녀가 결혼하면은 또 그거 집 그거 도와주잖아요. 웬만하면 부모들이.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어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비싼지 모르겠어. 맞아요. 결국 내 집값 오른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대표님 최근에 집값 오를 때 강남에 어떤 분이 파혼하신 분이 있어요.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아,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강남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들 집이 그 예비 신랑이 약혼까지 다 하고 했더니 이 신부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요 강남에 사는데 어? 최소한 강남에 전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강남 한 채예요 집. 그거 전 재산. 그렇지. 어떻게 강남에 전세를 줘요? 그렇죠. 집 팔아라 이거지. 예. 네.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파혼하고 결혼을 못했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연 그 집이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할까요? 아, 네.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집값의 안정이 되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복덕방 아저씨, 복덕방 형, 복덕방 삼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고 우리 네. 이강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